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 김혜수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요? 풍강제가가 상도위가 있는 회사입니까? 비행기 창문을 누가 열어? 왜 남의 일을 껴들고 그래요? 오늘은 이걸로 끝내지만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만나면 그땐 밖으로 던져버리겠어요. 난 용범씨만 믿고 했었잖아. 아까까지 그 연체시키고 연체를 물면 되잖아. 됐어, 끊어. 소리 지르고 김혜수 씨가 막 아까 아주 과격하게 뭐 부수고 그러잖아요. 실제 성격이 그래요? 아니 그렇지 않죠? 아니 김혜수 씨 실제 성격은 또 어떤지요? 저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는지. 소리 잘 못 질러요. 화내는 거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. 네. 이렇게 옆에서 봐도. 원래 화 안 내시죠? 화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. 잘 못 내고 그게 뭐 침착하거나 대범해서가 아니라 그 화가 저는 좀 아주 늦게 나는 편인데요. 제가 화날 정도 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화나서 한 판 벌어지고 다 정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. 뒤늦게. 네. 뒤늦게 화가. 그러면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세요? 그게 이제 화도 좀 평소에 좀 내보고 이래야 되는데 참는 성격은 아닌데도 화는 또 잘 안 나고 잘 안 내보고 이래서 그냥 화나면 일단 좀 가만히 혼자 있어요. 가만히 있고 왜냐면 막 흥분해서 하면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고 이래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요. 오히려 화는 났는데 목소리는 더 힘없고 작아지고요. 말도 잘 못해요. 그래서 조금 저 스스로 좀 안정을 하고 얘기를 하죠. 네.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짓궂은 질문을 드리는데 그 김혜수 씨 저기 막 열성 팬들이 많다 보면 스토커 수준의 분도 많이 있잖아요. 직접적으로 접촉한 적은 없고요. 예. 최근에는 뭐 다들 이제 다른 분들한테 가셔서 뭐 이렇게 짓궂으신 분들은 안 계신데요. 아주 어릴 때 제가 뭐 16살 됐을 때 막 시작했을 때요. 예.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저씨죠. 예. 물론 이제 지금 입장에서 동생 정도 될 텐데 아저씨였는데 예. 그분이 방 안에 바닥 빼고 벽 사면 천장까지 제 사진도 아니고 사진을 그린 그림을 다 이렇게 도배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찍은 사진을 보내셨는데 놀라우면서도 좀 무섭더라고요. 아 무섭죠. 무섭죠. 진짜. 그분 뭐 하시나? 그 스토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토커는 아니었죠. 그렇게 끝내고 말았으니까 저한테 무슨 피해는 안 주셨으니까. 열 팬. 그렇게 집착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그 사랑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? 이렇게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우. 그게 객관적으로 말 주관적으로는 가치가 있겠죠.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어차피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어떤 식의 사랑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냐 아니냐 그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.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게 감성적으로 제일 큰 욕심일 것 같아요. 죽도록 사랑하고 싶고 그러니까, 안 돼서 탈이죠. 예. 그럼 김혜수 씨 죽도록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셨든지 있으신가요?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은 있었죠. 근데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요. 네. 안 그러려고 좀 나름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. 아 스스로 소유하는 거 왜냐하면 소유가 안 돼요 사람이. 그 사람이 나를 소유 못하고 나를 완벽하게 소유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소유는 못하죠. 근데 그거는 소유보다는 어떤 식으로건 최대한 많이 쉐어할 수 있나 함께 할 수 있나 그거를 잘해야 사랑을 오래 지켜가고 서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. 100% 소유라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죠. 네. 말은 그렇지만 그렇죠.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결혼은 언제쯤 하실 건지. 언제쯤 했으면 좋겠어요? 아니. 아니 왜 물어보세요? 무조건 늦게만 하면 좋다고 그러면 어때요? 벌써 한참 늦었죠. 한참 늦었는데 그냥 뭐 그 사실 이제 뭐 박정숙 씨도 계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박정갑이에요 저희.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해내시는 분이고 가끔 이렇게 우연히 부딪히거나 인사를 나눌 기회는 있었는데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이지만 또 봤을 때 멋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방송에서 다 안 보여지는 모습들을 일반적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
그냥 많은 분들이 좀 더 자기 것들을 좀 더 많이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절대 결혼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도 안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. 사실 뭐 결혼 질문 오래전부터 받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결혼을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고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좀 비현실적인 과제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한테 좀 되게 밀착되게 와닿을 때 뭐 그땐 하겠죠. 독신주의자는 아니니까. 그것도 주변에서 네. 보면은 정말 김혜수 씨 하면은 당당하고 섹시하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정말 뭐든지 완벽한 여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면서 아 김혜수 씨 같은 사람이 왜 결혼 안 할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요. 근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아 결혼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없으세요? 사실은 뭐 지금까지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. 제가 진짜요? 네, 없어요. 없고 어떻게 된 거야? 제가 한 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런 꿈은 있었죠. 어릴 때는 오히려 결혼을 좀 빨리 해서 저는 그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. 아기를 정말 많이 낳고 제가 오형제거든요. 근데 많이 낳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결혼보다 좀 아기들에 대한 욕심은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좀 더 커져요. 그러니까 남의 아기도 이쁘고 뭐 이렇게 누구 조카라고 해도 이쁘고 너무 예쁜데 내 아기를 좀 내가 키우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그럼 좀 더 다른 어떤 또 여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. 네. 겪으면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불가해한 과제예요. 네. 너무 그러니까 일 그렇죠?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적으로도 아직 제가 많이 부실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, 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결혼을 뭐 준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마음이나 태도가 준비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죠. 그런 네. 쪽으로는 자신이 없어요. 아직은 제가 예, 예. 너무 저한테 몰려있기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. 왜 안 해? 그건 왜냐면 말이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남자들의 인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지 내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야. 나도 그럴 것 같니? 용범 씨는 우리나라 남자 아니야? 아 남자야 남자지만은 난 혜숙이 널 사랑하는 남자지. 아, 물론 그거야 그렇지. 그러면 용범 씨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? 뭐든지 결혼해서 각방 쓰자는 말만 아니면 돼. 좋아. 나는 한 사람의 여자이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한 사람이야. 그것부터 용범 씨가 인정을 해야 돼. 인정해. 인정한다고. 그럼 지금부터 내 앞에서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런 얘기 절대로 하기 없기다. 응? 내 능력이 안 돼서라면 몰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할 순 없다는 거야. 그것도 인정해? 좋아. 얼마든지. 정말로 약속하는 거지? 목숨을 걸고. 됐어 그럼. 뽀뽀해도 돼. 야호!